3월 7일 아침 어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솟는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도종환 시인의 폐허 이후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 적폐청산과 개혁완성을 위해 총선승리를 위한 일념 하나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향해 달려나갑시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각국에 긴급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진단키트 전문업체 시제는 5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30여 개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여 개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이 밝힌 30여 개 국가에는 유럽에서 코로나가 가장 많이 퍼진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태극, 브라질 등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보건행정의 방역 분야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의 기술력까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으며 정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 국면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일본, 너희는 한국보다 도대체 뭘 잘하고 있는가? 일본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실장은 5일 KBS 뉴스에 나와 일본의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며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려면 국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공조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한중일 간에 특히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과감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루에 1만 3천 명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한가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과격한 조치에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수준은 최고 수준이라고 전 세계 언론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누적 검사수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와 확진자 격리 등 보건의료행정의 투명성과 과감성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방역 시스템 등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확진자 증가를 막지 못해 발표된 통계조차 믿지 못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킨 것은 저들이 자신들의 방역 시스템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이러한 자세에 대해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태호, 홍준표, 무소속 출마해라.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가 자신의 공천 탄력을 결정한 데 대해 4주 초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점 출마를 고소해온 김태호는 4주 초에 탈당할 것이라며 살아 돌아가서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하며 감정적인 공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홍준표는
황교안 측의 경쟁자 최내기와 김 위원장간의 사감이 합작한 야비한 공천 배제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홍준표다운 행동인지 오늘부터 촉구하겠다. 촉구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무소속 출마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경욱, 이현재, 윤상현에 이어 미래통합당 유력 인사인 김태호, 홍준표까지 공천 배제가 이어지며 미래공합당의 공천 잡음이 계속되면서 이들의 실제 무소속 출마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출마하세요. 진보 진영을 위해서. 예.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